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 그리고 재계 및 법조계 등 초거대 기득권 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의 길을 쓰고 제거하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당신이 어느 날 길바닥에서 누군가에게 살해 의도로 칼에 찔려 목에 이런 상처가 남는다면 당신의 아내, 자녀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긴급수술을 위해 헬기 타고 병원 갔다고 온갖 욕을 얻어먹고 그로 인해 미안하고 송구하다 말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는 심정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뿐인 어머니에게 온갖 쌍욕과 험담을 늘어놓는 폐륜에게 항의하는 욕 좀 했다고 평생을 조리돌림에 괴롭히고 자신이 먹은 식사비는 이미 결제하고 나온 아내에게 비서가 몰래 10만 4천 원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서와 공모했다고 뒤집어 씌워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 포토라인에 세운 현장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사람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온갖 시사 프로그램에서 단 한 사람을 두고 수많은 사안을 갖다 붙여 이야기하며 이재명은 법률 리스크가 있어 안 된다. 이재명은 전과자다. 이재명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여튼 안 된다. 그냥 이재명은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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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다. 2010년 성남시장 시절부터 20년을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죽어라 죽어라 제발 죽어라 주문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판검사를 비롯 서울대와 명문대 출신 이너서클의 핵심 권력 집단은 선민의식에 찌들어 자신들이 일반인보다 우월하다는 세속적 사상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념적 진보 보수는 진영파리를 위한 도구일 뿐이며 각자 여야 정당에 속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범주에 속한 사람이 대통령 또는 정치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들에게 노무현, 이재명 같은 그들 관점에서 듣보잡은 경계의 대상이며 심지어 제거의 대상입니다. 이들은 이재명 같은 사법시험에 합격할 당시 국졸 출신의 변호사가 대통령에 이르면 자신들의 안위와 이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의 구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국졸의 23세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는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들 카르텔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압도적 지지와 성원으로 당원과 시민이 뽑아준 당대표를 틈만 나면 물러나라 외치고 그 대표에게 불리한 선거제도를 해야 한다고 떠듭니다. 차기 대선주자 1위란 부동의 여론조사도 무시하고 그가 사퇴해야 총선에서 이긴다고 해괴한 주장을 하더니 시스템 공천으로 줄줄이 하위 그룹에 속해 공천 배제되자마자 언제부터 민주당 의원이었냐 얼굴을 싹 바꿔 이재명이 사당화한다고 길길이 날뛰며 탈당해 다른 신당으로 갈아타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이재명 측근 정진상, 김용 등 그가 누구든 다 잡아 감옥에 가둬버리고 유동규 같은 반 이재명이 되면 풀어주며 이재명과 엮이면 온갖 고충을 겪게 해 그와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김한길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였습니다. 이낙연도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진보당입니까? 도대체 그들에게 민주당은 진보적 이념 정신을 가진 신념의 정당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까? 민주당에서 무려 20년간 의원 배지 다른 오선의 서른 의원도, 민주당에서 국회 부의장까지 한 김용주 의원도, 삼선 전병현, 홍영표 등 그들에게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당대표를 흔들고 또 흔들어 자신들 배지 한 번 더 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민주당원이 민주당 찍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원더러 신당을 찍으라 강요하는 스피커들과 이중당적도 괜찮다, 법 무시하는 발언까지 해가며 이재명 중심으로 선거 한번 제대로 치러 무도한 검찰 정권 심판해보자는데
꼭 이렇게까지 갈라치기 해야 합니까? 정작 이번이야말로 몰빵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당신들이 국졸이라 놀리는 이재명은 어린 시절 공장에서 당한 산업재해로 팔을 다쳐 두 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시도를 했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공부에 전념해 검정고시를 거쳐 돈이 없어 학비 지원에 생활비 20만 원을 받는 중앙대학교 법학과 파리학번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가 꿈꾸는 세상은 노무현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이를 악물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 성남시장이 되었고 경기시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기득권이 득실되는 국회라는 이너서클에 속하지 못한 변방의 정치인이었단 이유로 왕따의 악마화를 당해야 했습니다. 초거대 기득권, 이들은 이번 윤석열 정권을 끝으로 대통령제를 일본식 의원내각제로 헌법 개정을 하려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로 검찰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당제 실현과 함께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기를 쓰고 이재명을 제거하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면 이재명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에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